잔뜩이 타들어가듯 검어지는 현상은 왜 그럴까요? 처음 이 난을 입양해 올 당시엔 이렇게 잎끝이 검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. 화분에 옮겨 심었을 때 벌부들은 밑을 향하고 있고 그 이후로 자란 벌부들은 위를 향하며 자라고 있습니다. 잎끝이 검게 죽어가는 난들을 화분에서 꺼내면 대부분의 경우 뿌리의 통풍이 좋지 않아 과습으로 인해 잎끝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쁘게 핀 꽃이 보이는데요. 꽃은 한 번에 피지 않고 먼저 피고 진 꽃대가 있고 옆에는 새롭게 피어있는 꽃이 있습니다. 앞으로 화분에 더 많은 세월이 입혀지며 지금보다 더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.